식탁에 살짝 빨간 불이 들어와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좀 어렵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0.9%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 어떤 쪽을 집중해야 될까요? 종목에서 답을 찾습니다.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오늘은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이슈에 의한 어떤 종목들의 상승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섯 종목은 거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아침 쪽에 이제 테슬라 쪽으로 실리콘 응극제 공급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 그 IT 몰을 통해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10%가량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 아니죠. 2021년도 하반기부터 어찌 보면은 이 7만 원에서 상단을 보게 된다라면은 12만 원 정도? 이 박스권이 이제 갇혀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실리콘 응극제 공급 가능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12만 원 돌파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자 재료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라면은 이런 뉴스가 글쎄요 이렇게 급등을 유발시킬 뉴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최근에 이슈에 의한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쏠림 현상이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부근에서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어쨌든 2021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12만 원대가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12만 원대에서 상승 눌림 먹이는 여부를 좀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매수 타점을 그렇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우디 쪽이라든지 이런 그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 쪽으로 현재 실리콘 응제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전혀 가능성 없는 보도는 아니다라고 두고 정리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11%가량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5월 14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21선 부분까지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거래를 좀 실려주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산업부가 미국 상무부와 원격 의료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원격 의료 관련돼가지고 협의 이슈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쪽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토마토 시스템이 좀 상당폭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토마토 시스템, 케어랩스,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현재 상승 상위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또 지분 확대를 통해서 미국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 좀 맞춰지게 되면서 토마토 시스템이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VIA 발동이 돼가지고 현재 또 단위가 매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중에 일단 15% 없는 상승이 좀 예상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실린 상승을 통해서 이제 U자 반등 다시 추세 한번 돌린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J2K 바이오. 화장품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J2K 바이오가 현재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 장 초반에 25%가량 상승폭을 늘렸었다가 현재 14%가량 상승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만큼 좋은 섹터가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 같은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어떤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냐면은 하락 종목수가 전반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약간의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그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쪽으로 그리고 수급이 쏠린 쪽으로 말 그대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의 중심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30%가량 증가했다는 그런 뉴스 나오게 되면서 J2K 바이오 같은 화장품 스몰캡이라 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J2K 바이오를 비롯한 화장품 섹터가 오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화장품이 좀 많이 올라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아랫단에 중국 인바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뭐 마녀 공장이란지 뷰티 스킨이란지 이쪽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MBT입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좀 말도 말고 탈도 많죠.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상장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지분 관계를 봤을 때 일단 네이버가 70% 넘게였던 71%입니다. 7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본의 라인 야오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점들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항상 IPO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MBT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장 초반에 15%가량 상승폭을 늘렸다가 지금 8.7%가량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최근의 시장 특징이 순환매에 의한 어떤 이슈에 의한 어떤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슈에 의한 상승 흐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MBT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종목 그리고 샤페론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점상에서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몇 종목군들 특징 짚어봤습니다. 그 밖에 다뤄볼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대안으로 볼 만한 종목군들 같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로 이동을 해주셔서 여기에서 점상 시크릿 본편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죠. 과연 지금이 바닥일까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과연 동이 언제 틀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한미 간의 원격 의료 관련된 그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AI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다뤄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점상 시크릿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작하면서 김종효 의사가 이 외국인 선물에서의 수급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결제 약정과 같은 방향일지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 늘고 있고 미결제 약정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하방 배팅으로 좀 봐야 되는지 계속 어두운 수급 상황 가운데서 이를 이겨낼 만한 종목군들 남은 시간 동안에 꼭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